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잡히는 고급 어종이 있습니다. 황복인데요. 예민한 어종으로 양식이 까다로워 도내 남아있는 황복 양식장이 몇 군데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황복 양식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내 한 민간 양식장과 협약을 맺고 집중 육성을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복스럽게 통통한 몸매에 황금빛 선명한 줄을 뽐내는 귀하신몸 황복.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잡히는 고급 어종이라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민한 탓에 양식이 까다롭고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 부담도 커 도내 황복 양식장은 거의 사라진 상황. 어린 물고기를 판매 가능한 크기로 키우기 위해선 2,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양식 기간이 길어지면 꼬리 지느러미와 주둥이에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매뉴얼도 없고 너무 오래 걸리고 폐쇄율도 높기 때문에 많이 하시다가 접으셔요. 그래서 지금은 서너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황복 양식 기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현재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양식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기 위한 연구 중입니다. 또 황복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높이기 위해 마늘이 들어간 전용 사료를 먹이고 특허받은 수질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기능성, 상품성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황복 양식 기술을 재확립한과 동시에 경기도에 소재한 민간 양식장과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해서 5년 안에는 황복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둥이 주변 상처와 꼬리 지느러미가 없어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치료 대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민간 양식장과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현장 실증 실험을 동시에 진행해 도내 황복 양식 활성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